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안동시와 예천군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온 안동시가 새해에도 중점 추진 시책으로 내세우며 예천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새해 시작부터 논쟁이 뜨겁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네, 이하영입니다. 네,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두 시군의 입장차가 큰데요. 예천군이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예천군청에서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반대 예천군 추진위원회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학동 예천군수가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군수는 그동안 권기창 안동시장의 행정통합 추진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동시는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예천시는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천 지역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예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예천문화원과 유림단체가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고요. 최근에는 예천 지역 주민 50여 명으로 구성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반대 예천군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반대 추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5가지 이유를 들며 행정통합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안동시의 일방적인 행정통합 추진은 예천의 역사와 예천인의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예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불행을 절대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안동과 예천을 합치면 관할 구역이 넓어 행정력을 골고루 펼칠 수 없고 통합하면 재정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마산, 창원, 진해 사례로 검증해보면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동시의 행정구역 통합파리는 일본의 독도파리와 다르지 않다고 아주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같은 예천시 측의 반대 움직임 속에서도 안동시는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고요. 네, 권기창 안동시장은 그동안 민선 8기 공약으로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을 내세우며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예천 안동으로 갈라져 각종 생활 불편이 많고 도청 이전의 원래 목적인 지역 균형 발전과 신성장 거점 도시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올해 신년사에서도 다시 한번 통합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안동과 도청 신도시 예천은 연담 도시로서 상생 발전을 추구해야 할 운명 공동체라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현 시점에 경북도청을 유치한 안동 예천 주민의 단결력이 빛을 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포럼과 토론회 개최, 행정구역 통합 추진위원회 결성, 읍면동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알리고 연말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하든 하지 않든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하영 기자와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